안도를 빚는 건 아내의 목. 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만두 속을 넣는데요. 우와, 이 양 실화예요? 만두소 묻고 더블로 갈 만큼 만두피를 꽉꽉 채워주는데요. 지금부터는 만두피 사수 대작전. 혹여나 만두피 터질까 조심조심 양손 신공으로 만두를 빚어내는데요.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여기에도 비법이 숨어 있다고요? 만두를 그냥 빚게 되면은 헐렁헐렁하고 물렁물렁해지거든요. 속을 이제 다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콕 누르면은 이 속이 가운데로 딱 모여서 만두 빚기도 쉽고 만두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누르고 있어요. 와, 이거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100g 정도 돼요. 하나래요? 100g 넘습니다. 넘는데요, 막? 제가 욕심 부려서 조금씩 더 넣다 보니까 그러네요. 하루에 만드는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하루에 요즘은 700개 만들고요.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만 1,500개.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나 설에는 한 2,000개까지 만들어요. 그 만두는 사모님 혼자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 혼자 다 만듭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루 2,000개를 혼자서 빚어낸다는 사장님. 푸근한 인심으로 속을 꽉꽉 채운 덕에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특급 사이즈. 그 속에 기막힌 맛을 숨기고 있으니 입속으로 프리패스하고 싶은 비주얼. 한 입 가득 먹어줘야 꽉 찬 맛을 즐길 수 있고 육즙도 팡팡 터집니다. 되게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고 엄청 포만감을 주더라고요.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대왕김치만두 찐만두로만 즐기기엔 아쉽죠. 뜨끈하면서도 얼큰한 국물과 만나주면 한 입만 먹어도 칼칼함이 온몸을 감싸는 화끈한 만두 전골로 재탄생됩니다. 맛있겠다. 얼큰한 국물과 하이파이브한 대왕김치 만두의 맛 스트레스 제대로 풀어주지요. 약간 칼칼한 맛이 들어있어서 개운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를 드시고 싶다면 들어와. 들어온가요?